셔틀콕은 세다. 날개가 있다. 바람을 따라 날고 눈송이처럼 하늘하늘 춤을 춘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나를 깨운다. 순간 최고속도 시속 320km. 한 자루의 그물 달린 검이 새를 덮치면 배드민턴 경기장은 이제 강호의 세계가 된다. 안녕하세요. 예. 아, 이분이 바로 하태권 선수잖아요. 누구냐? 바로 2004 아테네 금메달리스트.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하태권. 다시 푸시 성공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김동문 하태권 금메달. 배드민턴 세계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며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파워플레이어 하태권. 이제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전도사가 되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솔직히 금메달은 아무나 못 따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이런 게 나한테 왔구나. 1등 했을 때 그 기분, 1등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배드민턴에 눈이 뜨고 그때부터 이제 배드민턴 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1등 하는 맛을 알게 되니까요. 내가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상대가 꼼짝 못하고 당했었거나 내 스매싱이 상대가 라켓도 대보지 못하고 꽂혔을 때 그럴 때 그 쾌감인 것 같더라고요. 배드민턴의 뭐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물론 접하다 보면 어려운 운동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서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배드민턴 코트는 각 한 명씩 경기를 하는 단식 경기와 두 명씩 경기를 하는 복식 경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엔드라인은 단식과 복식 모두 13.4m로 동일하나 사이드라인은 단식 5.18m, 복식 6.1m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브라인은 단식의 경우 숏 서브라인에서 백바운드리 라인까지며 복식의 경우는 숏 서브라인에서 롱 서브라인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코트의 중앙을 가르는 네트의 폭은 76cm이며 포스트의 높이는 1.55m입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 등 총 5가지로 나뉘는데 3전 2선 승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에서 21점을 먼저 선취한 편이 게임을 승리하게 되고 스코어가 동점인 경우에는 2점을 연속해서 얻는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세트 경기가 끝날 때마다 코트를 바꾸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에서 이기려면 득점과 실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트를 넘겨서 상대 코트에 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 득점을 하는 거고 네. 상대가 친 볼을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쳐냈을 때 아웃이 되면 그게 실점이 되는 거죠. 반칙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서비스하고 연관돼가지고 그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서비스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면 핸드오버다고요. 네. 동호인분들이 하는 반칙인데 이 손목이 라켓 헤드가요. 네. 손목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 공이 라켓 면에 맞을 당시에 헤드가 넘어가 있어 손목보다 높은 데 있으면 헤드가 손목보다 높은 데 있으면 네. 핸드오버 반칙이 되고요. 공 맞는 지점이 허리 위면 이것도 반칙이 되는 거죠. 웨스토바. 네. 그리고 이제 풋폴트가 있어요. 풋폴트가 공이 라켓 면에 맞기 전에 네.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지게 되면 공 맞기 전에 다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풋폴트가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폴트가 있는데 이중 모션이다고요.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잡았다가 멈췄다가 나가게 되면 이게 이중 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상태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나와가지고 멈추게 되면 상대가 움찔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중 모션이 나온 거거든요. 네트 플레이 에러에는 라켓이 네트에 닿는 터치 더 네트와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미리 쳐서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 오버 더 네트, 발이 상대 코트로 넘어가는 인터피어,
그리고 셔틀콕이 몸에 닿는 터치 더 바디. 이러한 내로는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라켓이 정말 검객으로 치면 검이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라켓이 좋은 건가요? 요즘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네. 비싸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라켓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라켓을 맞는 걸 알아보려면 네. 저기 뭐 라켓의 텐션이나 네. 그립이나 그리고 이제 밸런스 같은 이런 걸 자기가 판단을 해본 다음에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사용하는 게 제일 가장 좋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은 초보자의 경우 줄을 맨 라켓의 무게가 80에서 100g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줄이 라켓의 양 끝을 잡아당기는 힘을 텐션이라고 하는데 초보자들에겐 일반적으로 24에서 28파운드 정도의 텐션이 적합합니다. 라켓의 손잡이 부분인 그립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자신의 손에 잘 맞는 것이어야 손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 쓸 때는 잡아봐가지고 네. 헤드 무게하고 손잡이 무게하고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자기 몸에 자기한테 꼭 맞는 라켓이 가장 좋은 라켓이고 이상적인 라켓이죠. 순간 최고 스피드가 시속 320km까지 나오는 셔틀콕은 강하게 치면 최대의 순간 스피드를 내며 날아가지만 기타의 공기 저항 때문에 스피드가 줄어 결국 수직으로 낙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복장은 활동성과 함께 땀을 잘 흡수하는 면재질로 통풍이 잘 되는 구조를 가진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화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굽이 높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모든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요. 준비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준비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워밍업을 시켜준 다음에 운동을 공을 치셔야지 네. 안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매우 스피드한 경기여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각 신체 부위를 충분히 풀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경기에서도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